26권 표지만 공개됐을 때는요, 이게 동백꽃인지 산다화인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산다화는 그 애기동백이라고 불리는 꽃이거든요. 그 형태는 동백꽃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다화가 그 크기가 약간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동백이라고 불린대요. 산다화의 꽃말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다 라는 꽃말이 있대요. 그래서 산다화라면 고조 부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꽃표지에 있는 꽃,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산다화하고 동백꽃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르대요. 일반 동백꽃은 꽃이 꽃 모양 그대로 떨어지는데 산다화는 꽃잎이 각각 흩어지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커버 안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꽃 모양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동백꽃은요, 꽃이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목이 떨어지는 모습 같다고 해서 옛날에는 불길한 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꽃의 개수가 7개 보조를 배웅하던 제자들의 숫자와 뭐 동일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제 시청자분 중에도 계셨고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의 탄생, 그 동백꽃이 개토의 생일 2월 3일에 탄생화라는 것도 개토하고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고조의 죽는 모습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고조는 목이 아니라 그 상반신이 통째로 댕강 뚝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동백꽃의 꽃이 그냥 댕강 떨어진 거하고 고조의 상반신이 떨어진 것하고 근데 그 이 꽃이 동백꽃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고조의 댕강 뭔가 지금 단어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동백꽃이라고 밝혀지면서 고조의 부활의 복선이다 라고 지금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백꽃이요. 꽃 모양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 그대로 살아있대요. 생생하게 살아있대요. 그래서 고조도 어쩌면 죽지 않았어 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동백꽃 밑에 보면요. 피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약간 고조의 그 피웅덩이 같은 느낌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가만 보면 꽃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떨어지는 중이죠. 그래서 또 이것마저도 고조의 부활 복선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체나 치명상 입은 사람들을 많은 장면 할애하면서까지 수거해 가는 걸 보면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있죠. 아까 소생 그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로 그 아베노 세메이의 스승이 사용했던 생활 속명법 그게 만약에 문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던가 뭐 그럴 가능성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소생시키는데 고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고조 부활하고는 상관없다. 오히려 고조가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거는 동백꽃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시작될 때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고조가 긴 겨울을 지나서 다시 푸른 봄으로 돌아간다. 과거편이죠. 회오곡절.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된 의견이긴 한데 부활 복선이다 라는 의견과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다 라는 의견 뭐 두 가지가 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이 묘사 하나만으로 머리 한 구석에 이런 내용도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잠시만요. 사진 올릴 수 있으려나?
잠시만요. 좀더 키워볼까? 이게 그 회옥 옥절편 DVD인데요. 블루레이. 근데 여기 보시면 고조하고 개토 같이 있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뒤에 눈 내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회옥 옥절편의 무대가 되는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오키나와도 갔다 왔고. 보통 회옥 옥절편 하면 여러분 여름을 이미지 할 텐데, DVD 패키지는 본편하고 관련 없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겨울이에요. 저 처음에는 꽃가루인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꽃가루인가 하고서 진짜 막 안경까지 끼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눈인 거예요. DVD 발매된 날, 커뮤니티에서 주술회전 분석하는 분들한테도 라인이 왔는데, 왜 눈? 웬 눈? 이런 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저한테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26권의 내용하고 이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조 뭐 부활 이런 거라기보다는 고조가 죽을 당시에 계절상 12월 말이니까 눈이 내리기도 했고 그때 우라우메가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우라우메의 영향으로도 눈이 내렸잖아요. 근데 회옥 옥절편 고조와 개토가 있는 데다가 눈을 그려넣었다.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아마 아실 테지만 주술회전 뭐 분석하거나 고찰하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장면을 봐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214화에서 이타도리의 눈이 스쿠나랑 비슷하게 파문형으로 바뀌는 걸 보고 그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주술회전 분석하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눈이 스쿠나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시던 팬분들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냥 뭐 눈은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지난화에서 또다시 눈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도 뭐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옛날에 이런 얘기 한적 있었어 라고 그쵸 솔직히 분석은 의심에서 시작하니까요 주정미님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막 의심하니까 얼토당토한 않은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예상한 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 맞췄어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그 분석하고 고찰하는 그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딱히 침울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복선 그 주술회전 1권 1화에서부터 나왔던 복선 있었잖아요. 그 메구미의 10종 영법술, 메구미의 그 가마에 쿠나의 무늬가 그려진 거. 그게 주술회전 1화에서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이거 10종 영법술인데 왜 스쿠나에 무늬가 그려져 있지? 라고 그 처음 발견했을 때그 느낌. 뭔가 있어. 라고 혼자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이것도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로 스쿠나가 10종 영법술을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뭐 다른 사람한테 나 맞췄어, 맞췄어 뭐 이런 건안 하지만 그냥 저 혼자 좋아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조님 그냥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맞이했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뭔가가 이쪽으로 오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를 가르는 참격에 당하기 직전의 고조다. 이런 의견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육안이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막기 전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육안으로 분석하려는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조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를 가르는 참격에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인식은 했지만 대응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박. 고조가 만약에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면 이 타이밍에 속박이 발동했는데 그 대상이 육안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것도 26권에 나온 그림인데요. 뭐냐면 고조의 뇌, 스스로 파괴한 뇌, 수식이 새겨진 뭐였죠? 운의 전두전엽이었죠. 한번 스스로의 주력으로 뇌를 파괴한 후에 반전 수식으로 치료해서 가열된 수식을 리셋했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뇌의 상태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하는 것만으로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리하지 않으면 후나를 이길 수 없다. 고조가 되게 필사적으로 후나와 싸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26권을 일단은 전자판으로 전자책으로 샀고요. 근데 일본에서 집으로 주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 26권이 좀 굿즈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굿즈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 이거 사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왼쪽은 메구미고요. 오른쪽이 고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주요 인물들 네, 다 들어가 있고요. 괜찮죠? 이거 펼치면 크기가 커서 뭐 벽에다가 걸어놓는 분도 있고 또 있어요. 이거는 네 천영모하고요. 옥문강의 뒤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아주 미니 사이즈인데 그래서 귀여워요. 네, 옥문강 뒤를 이렇게 굿즈로 아이템으로 만든 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약간 보면서 울컥한 아 이거는 사진을 찍다 말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주술의 전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예요. 그 캐릭터들 굉장히 멋지게 멋진 그림인데 지금 여기는 일부고요. 정말 뭐 주요 캐릭터는 당연히 있고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거의 모브 캐릭터 같은 사람들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딱 한 장 한 장 봤을 때 그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주술의 전이 2018년 초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주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 슬픈 내용도 있었고 재밌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게 정말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좀 순간 센치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눈물이 날 뻔했지만 네 만 알못 남편이 보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울었으면 또 엄청 아마 평생 놀렸을 것 같아서 아 고조 사진이 없네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 잘 뽑은 것 같아요. 주술의 전 엄청 찐사랑 그러게요. 남편분 질투를 유발한 고조 너란 녀석 그러게요.